저는 뭐 대선 때부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. 대통령께서 진짜 진정으로 사과하시고 잘못을 대해서 해법을 말씀을 하시고 쇄신책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면 저는 이 위기를 넘기고 국정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내일 만약 뭐 국민들께서 내일 회견을 들어보시고 말이죠. 예. 윤석열 대통령 하나도 변한 거 없네.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 예. 이렇게 만약 되면 저는 이거는 망하는 코스로 가는 거다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내일 회견이 진짜 마지막 기회 같아요. 유 전 의원은 내일 회견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아주 비극적인 종말로 갈 거란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에게 솔직한 모습을 요구했습니다. 내일 회견에서는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 그거는 완전히 버리시고 진짜 내일 회견에서 국민들 납득 못 시키면 나는 죽는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대통령께서 기억하고 아는 대로 이걸 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.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. 왜냐하면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 작은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 바로 뒤집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. 또 제일 중요한 건 김여사 문제라며 최선의 방법은 특검이지만 특검이 안 된다면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활동 아무리 중단하면 뭐합니까? 혼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별 사람하고 이상한 짓 다 하는데 그러니까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유배나 귀양 보내는 거예요. 나는 앞으로 내 배우자, 내 부인의 이 국정 개입이다. 뭐 이런 거는 절대 없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정도는 반드시 발표해야 되고요.